추억 있는 감성 토크. 청춘은 아름다워. 청춘아! 반갑습니다. 청춘지기 윤정수고요. 네, 안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청춘 닥터 재활학 과정부님 고재현입니다. 네. 네. 아, 오늘의 청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멋지게 그리고 정말 청춘이 끌어 넘치는 열정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이혜정 씨, 홍석천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초대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요. 난 진짜 삐질 뻔했어요. 네. 안선영 씨랑 제가 베프 중에 하나인데 네. 이따구로 나를 초대를 늦게 하다니요. 베프 넘버 70이라 걸렸어요. 예, 그래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드라마 끝나고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다른 소속사 계약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 더욱더 멋진 연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야, 옛날부터 진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 그럼요. 그럼. 국민 번개머리였죠. 그렇죠. 여기는 국민대머리. 네. 그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머리 홍석천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태원에 계속 뭐 레스토랑 하고 있고요. 맞아.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년 3월 방송으로 계획 중인 김태희 씨가 주인공인 그 장희빈. 네. 거기에 지금 캐스팅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압력을. 네. 근데 진짜 사실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의정 대 안선영, 안선영 대 이의정. 누가 더 내 절친이다? 오, 이거 힘든데요. 네. 안선영 씨는 자주 보면 볼수록 유쾌한 여자이고 네. 그 의정 씨는 자꾸 뭐, 울어요. 통화라고 뭐 이러면 의정 씨가 울어요? 홍석천 씨가 울어요? 홍석천 씨가 울어요.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진상 떨어? 우리가 울 기회를 줘요. 왜 본인이 울어 자꾸. 워낙에 의정 씨가 더 오래된 동생이지만 의정 씨는 제가 데뷔를 방송에 데뷔해서 정말 저랑 너무 콤비였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사실 저한테는 은인 같은 그 배우죠? 프로가 남자세 여자세? 예. 네. 진짜 이때쯤 한번 두 분 다시 호흡을 한번 맞출 때도 된 것 같아요. 연기로.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한 10년, 14, 15년 넘어서 사실 의정 씨의 그 번뜩이는 애드립과 그 코믹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둘째가라고 아, 그럴 정도라서 네. 인정합니다. 거기에 상대 배우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맞췄어요. 그래서 두 분의 콤비 연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청자를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무엇을? 자, 준비했습니다. 상상할수록 너무 웃긴다. 영화 안 위험한 관계. 사실 홍석천 씨야말로 대한민국 남자 배우 중에 유일하게 한 방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네. 정말 안 위험한 관계. 부럽지 않아요? 윤정수 씨? 뭐가요? 전 모든 대한민국 탑 여배우들하고 네. 한 방을 쓸 수 있는 여배우 유일한 남자예요. 여배우 넷에 혼자 껴서 같이 가서 놀았어요. 부럽지 않아요? 남자들 안 부러워합니다. 결정적인 게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거 선물, 머리 수술 저기 특별히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요. 멋있는데? 홍콩 배우 같죠? 멋있어요 근데. 진짜 무슨 홍콩 영화 같아요. 네. 아니 사실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나왔을 땐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되게 무게감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태원에서는 아무래도 장수한 사람들이 예, 좀 파워가 조금 되니까 예. 가끔 이렇게 좀 까불고 싶어도 방송에 나와서 좀 무게 있는 토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포스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두 분이 혹시 멜로 연기 가능한가요? 저희 둘이요? 차라리 그냥 아니 저희 고 선생님하고 멜로 연기 하라고 좋아하시는데요? 고 선생님? 홍석천 씨, 네? 잠시 가서 그럴까요? 실력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예. 멜로 연기 한번. 예. 연기자로 혹시 데뷔 가능? 당신은 이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공포를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진짜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네. 전 홍석천 씨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옛날 남친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네. 굉장히 외모 따지거든요. 네. 선생님이시고 아무래도. 네, 네. 재력도 있고 당연하죠. 병원이 두 개. 이제는 두 개. 병원이 두 개. 이제는 있잖아요. 네. 좀 그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랑 좀 사귀어요. 네. 아니 머리 굴릴까 봐. 네. 나도 알았어. 자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스킨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자기야, 요즘 환자 많아? 전가. 왜 그래? 또 이상한 환자 왔었구나. 너무 힘들지? 잘한다! 돈 많이 벌어. 네. 네. 야,
어, 잠깐. 귀염성이 있어. 귀염성이 있어. 굉장히 귀여우신데? 네. 네. 아, 네. 네.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저 하나 유일해요. 아, 그러니까. 심의만 조금 더 풀리면 홍석천 씨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부터 빵빵 터트려주신 두 분의 청춘 토크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춘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청춘함을 열었는데요. 한 분, 한 분은 크레파스가 나왔고요. 한 분은 경찰 모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사건 사고에 엮이다. 애매하다. 네. 어, 크레파스와 경찰 모자 나왔는데 크레파스는 어떤 분 사연인가요? 전에요. 네. 아 그래요? 뭐 크레파스 난 이 경찰 모자가. 네. 저도 왠 죄송해요 선입견인데 경찰 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사랑 뭐 그런. 넌 도대체 뭘 생각을 하니? 상상력이 왜 그래? 네. 크레파스 얽힌 사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워낙에 제가 충남의 그 칠갑산 고동네에서 자랐는데 워낙에 학교에서 좀 주목받는 아이였어요. 아, 주목받. 제가 한 번은 글짓기 대회,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 와서 받아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저를 같이 서울에 왔어요. 처음으로 서울을 왔는데 서울에 그 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으니까 뭔가 특별한 상품을 타갈 줄 알고 이만한 이런 포장된 거여서 저는 여기에 뭐가 무슨 시계나 어린 나이에도 뭔가가 좀 좋은 게 있겠지. 좋은 물건. 서울까지 전국에서 왔으니까. 전국에서 그럼요. 서울까지 왔는데 어. 근데 딱 열었는데 크레파스인 거예요. 저거 달랑 하나. 몇 색? 36색 아니면 12색? 24색인가? 24색. 예. 네. 뭐 노말하네. 제가 아버지한테 일단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냥 고향에서 받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고생시키고 돈 쓰고 이게 너무 죄송한 거라 제가 풀이 죽었더니 아버지께서 아니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상 받은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죠, 상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이 상장하고 상품을 갖고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 드리고 그 다음 조회 시간에 제가 다시 봤잖아요. 네. 상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시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돈을 내서 아빠가 돈을 내서 그 친구들이 보고 뭐냐 뭐냐 물을 거 생각하니까 그 시계로 바꿔놓으신 거야. 크레파스였는데 원래. 그렇군요. 크레파스 하면 놀림감 내잖아요. 너 이거 받으러 서울까지 갔다 왔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아버지가 바꾸셨어요. 유난히 그 동네에서는 뭐 글짓기 뭐 그림이면 뭐며 유명했다고 학창 시절 별명이? 저는 그냥 신동이었어요. 홍마담이었잖아요. 넌 그런 걸 왜 자꾸 방송에서? 내가 그러면 와. 야 나이 43 돼가지고 지금 학창시절 별명이 홍마담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니 너는? 아, 자사상을 읽어서 그래요. 정말 웃긴다. 있게. 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홍마담이야? 홍마담이야. 왜 그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책에 다 나온 얘긴데. 아, 홍신동이었는데. 홍신동. 네. 저희 홍신동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신동으로 갑시다. 그래도 서울 홍신동. 네, 홍신동. 어렸을 때 별명이 신동이었다고요? 홍마담이었어요. 의정 씨는 상 많이 받으셨어요? 의정 씨는